오늘은 개설하고자 하는 채널의 첫 번째 동영상을 시험삼아 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차 분석에 대한 검색을 해보니 마음에 드는 동영상이 많지 않아서 일단 공차 분석에 대한 시리즈 동영상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거에 앞서 가장 공차 분석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차 분석하면 실무적으로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다들 익히 알고 있는 RSS, 루트 민 스퀘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경우에는 가장 제너럴한 케이스의 문제를 풀수 있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각각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과연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전체를 볼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차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00 by 100 정도의 블럭 쌓기를 한다고 하면 저의 손이 문제가 많아서 X방향으로의 공차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평균값은 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즉 표준 편차는 10, 즉 100 by 100을 쌓는데 좌우로 시그마가 10 정도 흔들릴 수 있는 공차를 가지고 있고, 또 Y방향으로는 또 동일하게 10 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요 오버랩된 에어리어는 과연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을까? 이 분포를 알아야 사실 블럭 쌓기를 하는 중에 블럭이 넘어질 건지, 아니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할지, 그 다음에 삐져나온 양은 얼마나 될지 등을 알수 있을 텐데요. 수식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총 면적은, 원래의 길이 A와 원래의 길이 캡탈 B의 거리가 되겠지만, 오버랩된 길이는 여기서 삐져나간 X와 Y양을 뺀 길이의 곱으로 하면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란 건 뭐냐? 요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면적의 A와 캐피탈 B들은 제가 이미 100 by 100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수많은 케이스로 블록 쌓기를 해봤을 때 각각의 케이스일 때마다 이 스몰 X와 이 스몰 Y 이 값들은 시그마 10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양을 제가 랜덤 넘버로 생산을 해서, 즉 난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횟수를 시행을 하고 그때 나오는 면적들의 분포를 보는 게 기본적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용어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우리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랜덤하게 만들어서 풀고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계산값의 결과를 본다. 그런 거를 우리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막 맛을 들이기 시작한 파이썬 코드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짜서 돌려봤고요. 본 문제를 돌린 결과는 이렇습니다. 즉 원래 정확하게 블록 쌓기에 성공했다면 100 by 100, 즉 만이라는 면적이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오버랩 구간은 맥스가 만보다 작은, 즉 평균값이 대략 한8,500 정도에, 왼쪽으로는 꼬리가 길고 오른쪽으로는 경사가 급한 형태의 분포를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X와 Y가 좌우, 상하로 대칭으로 움직이지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 오버랩 구간은 결국은 완전하게 100% 겹치는 것보다는 언제나 작은, 즉 XY가 대칭이지만 오버랩은 비대칭인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죠. 자, 그러면 얘가 실제 파이썬 코드에서는 어떻게 작동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파이썬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파이썬 코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보시면 랜덤 넘버를 할수 있는 numpy라는 모듈과 그 다음에 plot 할수 있는 matplotlib를 임포트 한 다음에 제가 100만 번을 실행을 하고 각각 x, y에 대해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0과 10을 지정을 했고요. a와 b에 대해서 각각 길이 100을 지정을 한 다음에 100만 개의 각각 랜덤 넘버, 즉 x와 x2를 만들었습니다. 100만 번이니까 x1은 당연히 0일 수도 있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0.1 뭐 다양한 값을 가지겠죠. 각 케이스 100만 번에 대해서 면적을 계산을 했고 그 면적을 계산한 거에서 제가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어진 즉 문제가 디파인을 했던 x1과 x2에 대한 면적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히스토그램이 나올지도 플롯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요 그래프가 저희가 X하고 Y, 즉 좌우랑 상하로 흔들리는 값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평균값이 0,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0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약한 4시그마 정도 되면 저희가 한 3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3.2ppm인가요? 그렇죠? 그럼 41대로 가보면 거의 없죠. 네, 이런 정규분포가 나옵니다.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면적을 계산했더니 분포도가 많이 아니라 약한 8500을 중심으로 좌우가 비대칭인 이제는 정규분포가 아닌 특이한 분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손의 떨림이 X방향, Y방향 이런데 블록쌓기를 약9,000 정도 이상의 블록쌓기가 돼야만이 내가 원하는 정도의 품질의 제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저의 작업 능력은 여기 9,000을 기준으로 이 왼쪽 면적, 이 면적의 만큼 굉장히 한 70, 80%될것 같은데 70, 80% 수준으로 불량품을 만들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앞으로 공차 분석과 파이썬에 대해서는 본 채널에서 제가 간단한 문제, 그다음 중급 정도 되는 문제, 고급은 제가 아직 아닙니다. 고급은 계속 제가 공부를 하면서 수준이 향상이 되고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제가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보려고 첫 번째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보시고 부족한 부분, 알고 싶은 부분, 첨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앞으로 진행하는데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더 여러분께 필요한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